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 5프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그냥 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 팀장께서는 이 옆으로 이렇게 줄 되어 있는 예. 그 옷만 이렇게 선호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주워 입고 나옵니다. 저는 전혀 어려서부터. 아니, 누가. 예. 우리 앱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 아. 오프로 패션 그래가지고. 전혀 패션이나 뭐 이렇게 뭔 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서. 아니, 평생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멋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제가 그 타이틀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렇게 잡았는데 네. 사실 FOMC가 이제 내일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FOMC가 될 듯도 한데요. 네, 결과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저기 석가탄신일 날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모레 새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FOM 이번 주가 좀 독특한 게 예. FOM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BOJ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다음 날 이제 FOMC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이면은 예. 22 쪽의 통화 정책을 그렇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주 이번에는 예. 최근 이제 하도 페드 얘기만 많이 해드렸으니까 예.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럴까요?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들 쭉 한번 순례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아 네. 네. 어디서부터 갈까요? 아, 예. 이제 어제 끝난 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끝났는데요. 네. 예.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어제 발표한 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해요. 예. 미국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를 딱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참 독특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딱 발표를 해서 예. 3월 20일경에 있었던 그 엄청난 혼란을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줬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어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다고 해야 되나요? 별로 예.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드려보는 게 어떤가 그러죠. 근데 듭니다. 일본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무제한 양적 완화 중인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본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예. 이제 매년 80조 엔씩 사들이거든요. 80조 엔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무제한이라고 느끼나 봐요. 예. 사실상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예. 정도로 사들이고 있고요. 예. 매년 80조 엔씩 사들이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놔요. 예. 그래서 그만큼씩 사들이는 건데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는 예. 이제는 80조에는 그런 거 없고 네.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네. 예. 이게 그냥 조금 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네.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를 삽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를 사는데 그럼 뭘로 사냐면 엔화를 찍어서 사요. 예. 그러면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시중에 뿌리게 되죠. 예. 그러면은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습니다. 딱 발표를 하니까 시장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는 예. 무제한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는 엔화 공급의 증가고 약세죠. 엔화 공급의 증가면 엔화의 약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사연이 좀 굉장히 깊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환율하고도 좀 연관이 되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좀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수준도.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급상승했으니까요.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이게 칠판에 쓰면서 그러시죠. 예, 이제 제가 예. 말로 하면 엄두가 잘 안 네. 나니까요. 칠판에 쓰면서 제가 또 오늘 낮에 와서 또 칠판을 또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어제 이제 발표했었던 정책을 두 예.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예.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예. 첫 번째는 무제한으로 QE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무제한으로 QE를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80조 엔이었습니다. 예. 연간 80조예요. 예. 연간 80조 엔이었고요. 이게 무제한 QE가 발표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한 게 뭐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회사채 매입을 갖다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회사채 매입을 20조 엔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7조 엔 정도 샀었어요. 예. 기존에는 7조였던 걸 20조 엔을 산다는 건데 얘는 매년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전체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요만큼 삽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20조 엔 도달할 때까지 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 정도까지 산다는 예.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회사채도 장기 회사채들도 좀 사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요놈이 질적 완화라는 애입니다. 네. 요놈이 질적 완화라는 애고 요 위에 있는 애가
양적 완화라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SPB 이런 거 안 끼고요. 예.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게 한다면 예. 바로 직매입을 해버립니다. 예. 중앙은행이. 화끈하네요. 예, 화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요 증액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예. 일본의 회사채 시장은 일본은 간접금융이 발달, 이게 직접금융이 발달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간접금융이라는 거는 예금자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은행에 모으게 되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네. 자체 심사라면서 그러니까 예. 한 쿠션을 거쳐가니까 간접금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건데 한 쿠션 거쳐간다고 해서는 간접금융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기업한테 직접 돈을 빌려줄게라고 하는 게 회사채 시장인 거죠. 그렇죠. 직접 기업이 회사채를 예. 예.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를 제가 사들이면은 예. 직접 투자가 되거나 내가 직접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게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돼 있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간접금융시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중간에 은행이 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채 매입을 한다라는 게 미국처럼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반응을 주는 거죠. 네. 별거 없네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무제한 QE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딱 나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와 그러면 무제한으로 쏟아낸다는 얘기는 예. 엔화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했는데 예. 이상하게 이게 강세로 돌았던 거죠. 이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연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총합이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12년부터 시작이 돼요. 예. 이게 사연이 긴 얘기인데 이건 얘기 나왔으니까 칠판도 썼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예. 이제 2012년도에 아베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세계의 화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예. 이 세계의 화살이 뭐냐면 예, 정책 중에서 그냥 웬만한 정책 썼는데 다 안 되지만 아주 튼튼하게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 화살 세 개를 부러뜨려 바라면 이게 안 부러지는 안 그 부러지죠. 동화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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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컨셉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두 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세 개로 확실하게 가자. 네. 첫 번째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예. 두 번째는 과감한 재정 정책.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과감한 구조 조정.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예. 세 개의 화살로 동시에 가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4반세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게 이게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딱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80조엔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연 80조엔씩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도록 일본 국채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딱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뭐냐면 연 80조엔씩 우리는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를 시중에다 뿌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시장에서는 어? 연 80조엔? 그럼 몇 년 동안 할 건데? 그랬더니 아! 옛날에는 우리는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연도가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2% 위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찍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무제한은 아니고 무기한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영어로 오픈 엔디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귀가 열려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2%로 물가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이걸 갖다가 매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깨우 하고 환영을 하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년 80조엔인데 예. 야, 물가가 올라오려면 최소한 5년은 뿌려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400조엔을 뿌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엔화가 미래에 엄청나게 공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중에서는 그 환율이라는 거나 모든 시장은 다 미래를 프라이싱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청난 엔화의 공급이라는 미래를 프라이싱을 하면서 엔화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엔 약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엔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12년 말부터요. 엔화 환율이 확 올라갑니다. 엔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6년으로 옵니다. 2015년, 16년까지 오니까 뭐냐면 13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13, 14, 15 하면은 8, 3, 2, 14니까 한 240조엔 정도 벌써 산 거잖아요. 예. 일본 국채를. 이게 일본 전체 국채에 일본 중앙은행이 30% 이상을 벌써 산 거예요. 꽤 많이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장기 국채를 갖다 막 양쪽 완화하면서 매년 80조엔을 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 시중에 전체 국채에 벌써 30%를 샀습니다. 큰 손이죠, 이른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런 거죠. 막 누군가 계속 큰 손이 와서 계속 미친 듯이 사들여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년 80조엔씩 계속 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와, 이 투자라는 게 제일 큰 묘미는 제가 산 걸 누군가 뒤에서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누가 큰 손이 계속해서 사줄 거라는 확답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거 계속 사야죠. 이거 계속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 큰 손이 미친 듯이 살려고 한다면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나중에 팔아야 될까 고민할 겁니다. 네. 당연히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잘 쟁여놨다가 나중에 제발 좀 파세요라고 할 때 그때 내놓으면 그럼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장기 국채의 30%를 일본이 가져갔다는 일본 그 중앙은행이 사들였다는 얘기는 요 15년도 16년도쯤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시중에서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사람이 없네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장기 국채를 매수할게요. 그것도 80조 엔이요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팔려고 합니다. 네. 그럼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장기 국채 파실려면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걸려 있었던 양적 완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이제 일본 중앙은행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이 나와요. 근데 이 15년, 16년 좀 독특했던 때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 위안화 절하 하면서 시장이 한번 딱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런 그렇죠. 위기가 있었어요. 16년 초 특히. 예.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롯데 당시에도 이제 그 오일 그 산유국들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25, 6불? 예. 국제유가가 26불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었던 때죠. 예. 이렇게 딱 안 좋아지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도 이제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기서 장기 국채를 80조엔씩 사는 걸 이거 100조엔, 200조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지금도 사지를 못해가지고 허덕이잖아요. 예.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죠.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요. 예. 이거 그럼 답 없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거 지금 딱 걸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시점을 프라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엔화가 계속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매년 예. 80조엔씩 훅훅 쏟아지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엔화 가치가 엔화 환율이 여기까지 뜬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와 125엔 이렇게 이제 또 프라이싱을 해버린 겁니다. 예. 미래를 보면서. 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에서 계속해서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소문이 나는 거죠. 우와 지금 중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우리 일본 중앙은행이 제대로 양적 완화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엔화가 약해야 될 이유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진짜 라고 하면서 이 곡선이 그대로 이익 하고 반대로 틀어지는 거죠. 누워버리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사요 라고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서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래를 프라이싱 하면 이 가격이 으악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때 엔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엔 강세가 딱 나오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고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엔화가 강세까지 돈다. 그럼 우리 일본 중앙은행이 하려고 하는 2% 목표 이런 거 다 디플레이션 눕혀서 못 벗어날 것 같네. 일본 경제는 그렇죠. 골로 가는 시나리오. 네, 골로 거. 가는 시나리오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때 딱 도입한 게 뭐냐면은 이걸 발표를 합니다. 16년도 1월 아마 27일인가 28일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1월 27일 날 뭘 발표를 하냐면은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일본 엔화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고 그렇죠. 일본 미국 달러화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금리가 뭐 5%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금리가 1%고 미국 금리가 5%면 네. 너도 나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일본 금리가 1%가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엔화를 보유하는 순간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도입이 되는 그 순간 엔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일본 중앙은행은 예.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순간 이렇게 국채 매수를 하지 않아도 국채 매수라는 양적 완화를 더 늘리지 않아도 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묘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묘수가 되는 건데 네. 이런 망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엔 초강세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딱 부러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괜히 묘수라 그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딱 보면 묘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하고 저 진짜 딱 비슷하냐면 예.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무제한 QE 한다고 했는데 N강세가 나오는 거하고 예.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요. 이렇게 예. 됩니다.
BOJ죠.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라고 해서 얘가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은요. 그러니까 어디도 똑같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계좌 개설한 사람은 없잖아요. 한국은행 대출 이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은. 예. 한국은행의 계정을 당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요. 시중은행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 밑에 시중은행인데 이 중에는 미지오은행 뭐 이런 일본 은행들이 있겠죠. 예. 이런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당좌 계좌를 열어놨고요. 네. 당좌 계좌를 열어놨고 시중은행은 그래서 시중에다가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대출을 뿌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시중은행, 시중 뭐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3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시중은행이 고객들한테 적용하는 법인이나 예. 기업한테 법인이나 개인한테 적용하는 이런 예금에 있잖아요. 이런 데다 마이너스 금리 때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만 때리냐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박아두는 이 당좌 계좌에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실제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좀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 큰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객한테 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구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중앙은행이 아까 전에 연 80조원씩 사들이면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이 국채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이 시중은행들이 국채 먹는 하마예요. 예. 국채 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중앙은행 BOJ가 시중은행한테 국채를 사들이면서 여기에 돈을 뿌려주는 겁니다. 예. 시중은행한테 엔화 현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엔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이 이게 돈을 잔뜩 받으면 현금이 넘치잖아요. 네. 이 현금을 가지고 시중에다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양적 완화가 사실 기대하는 가장 그렇죠. 큰 기대감이 이건데 예. 근데 시중은행이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차이나 위기도 생겼고 중국 위기도 생겼고 예. 오일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디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대중한테 이 대출을 해줘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JGB 그러니까 네. 일본 국채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아 이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한 가장 큰 행동이 뭐냐면 아 모르겠고 일단 당좌 계좌에다가 돈을 박아놓자라고 해가지고요. 예. 중앙은행 당좌 계좌에다가요. 그 입출금 통장에다 돈을 그냥 내려오는 족족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해서 돈을 뿌려주면 네. 그 돈을 싹 모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모아가지고 아싸 하면서 위에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돈을 다 박는 겁니다. 네.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냐면 자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이게 흘러내려갈 거라고 트리클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계속 뿌리는 족족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뿌리는 족족 으악 하고 돌아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뭘 쓴 거냐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때린 거예요. 니네 갖고 오면 너희 그렇죠. 수수료 보고 한다. 너네 거에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수수료 내 이거죠. 네. 맡기는 족족, 너네 맡기는 잔고에 마이너스 0.1만큼, 프로만큼 수수료 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 썼던 당좌 계좌에다 쓴 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개념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깐 보시면 예.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받은 현금이 꽤 많을 거잖아요. 네. 돈이 꽤 많은데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가 있는 이 당좌 계좌에다 딱 박아버리는 그 순간 예. 뭐가 되냐면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무조건 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 수수료를 그렇죠. 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그럼 물릴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는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블루오션이 있다. 예.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뭔가요?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일본의 장기 국채를 생각해봐라 라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장기 국채라고 하시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장기 국채는 누가 사들이고 있냐면 첫째, 일본 중앙은행이 매년 80조엔씩 산다고 약속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개인들이 안 팔려고 그래.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안 팔려고 한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안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얘가 계속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면 장기국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장기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서 벌써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는데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순진한 사람이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1억짜리 주식이 있는 겁니다. 너무 예. 비싼데
이 비싸고 말고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손이 이걸 갖다 산다라고 합니다. 아, 1억 원 이상 무조건 네, 사죠. 그렇죠. 아무리 비싸도 여기서는 이 프라이싱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억 원짜리를 사더라도 뒤에서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밖에 없다면 얘를 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네. 말하면. 그런데 네. 상당히 국채 가격이 많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박아놔가지고 손실 확정될래 아니면 이렇게 블루오션 BOJ가 앞으로도 매년 80조 원씩 산다고 하는 이 품귀 현상을 빚는 그 귀하다는 일본 장기 국채를 살래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러면 장기 국채 사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예. 더 떨어져서 금리 더 떨어져서 이익 날 수도 있는데 저거는 손실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 시중은행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장기 국채를 또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일본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국채 보유자가 있을 거예요. 예. 일본 국채 보유자인데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앙은행이 매년 80조 원씩 산다고 하니까 쟁여놨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중앙은행한테만 전화 온 게 아니죠. 국채 파세요라고 중앙은행만 전화 온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국채 좀 파시면 안 돼요. 계속 전화 오는 거죠. 예. 뭐지 이 느낌은? 이거죠. 그러면 이 국채 보유자 입장에서 너도 나도 내 국채를 사겠다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팔죠. 그렇죠. 그래서 잠기는 겁니다. 예. 잠겨라고 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화를 딱 끊고 조용히 네. 숨어있죠. 예. 그리고 일본 국채 증서를 갖다가 금고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한 20개 잠그는 겁니다. 절대 안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없어요. 예. 국채 매도 물량이 그야말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거고요. 조금씩 나오는 거는 중앙은행도 사지만 누구도 사냐면 시중은행도 살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중앙은행이 뭘 할 수가 없냐면 매년 80조 원씩 사들이는 양적 완화가 사실상 네. 불가능해지는 거죠. 공수표네요. 공수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그림을 그냥 그려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엔화 가치, 엔화 환율이 하늘로 붙었죠. 엔화 가치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야, 이거 나가리 얘기가 나오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엔화가요. 여기서 보시면 엔 초강세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엔 초강세가 아. 나왔던 게 2016년도 1월 달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증시가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아 이거는 전형적인 중앙은행이 삽든 거다. 예. 이거 중앙은행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일본 증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삽질이다. 하죠. 네. 예. 그래서 엔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딱 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게 QE가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 80조 원씩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물량이 연 80조 없어서. 원씩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뭘 만드냐면은 N강세를 만들어요 라면서 이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아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초단기 금리, 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너도 나도 일본 장기 금리를 장기 국채를 살려고 하면서 장기채 금리가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마이너스 0.3%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얘가 그래요. 단기 금리고 얘가 장기 금리잖아요. 예. 보통 단기 금리보단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걸 정배열됐다라고 그렇죠. 예. 저걸 역배열됐다라고 네,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조금만 좀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금리 커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짜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2%고 그다음에 뭐 한 달짜리는 금리가 3%고 네. 그다음에 뭐 1년짜리는 금리가 5%고 10년짜리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높겠죠. 그래서 금리가 시계열에 따라서 조금씩 더 높아지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 시중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요. 예.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빌려가지고 5%에 대출을 해주죠. 네. 그러면 오! 이거 이 짓을 왜 하지? 3%만큼 마진을 먹잖아요. 기간은 미스매치 그렇죠. 되지만 수수료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기간이 달라지지만, 은행은 하루짜리 대출을 갖다 계속 돌리는 거죠. 네. 계속 돌리죠. 그러면서 5%짜리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게 금융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은 이제 은행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5%가 아니라
이게 1%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짜리 금리가 1%가 되면 2%에 조달을 해가지고 1%에 대출을 해주죠. 역마진 나는 거죠. 역마진이 나죠. 역마진이 나면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대출을 안 해주죠. 네.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준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예. 시중에 돈이 안 돌면 경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쩔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1년 정도 지나면 리세션이다.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오더라라는 예. 얘기가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작년에 그런 겁니다. 얘기 엄청 했죠, 우리가. 작년에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예. 정확히 찍어드리면 19년도 3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예.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19년 3월 25일 날 역전. 미국이 그랬죠, 미국이. 예, 미국이 그랬죠. 지금이 혹시 저 코로나 사태 그 박살 날 때가 3월 24일 막 이런 얘기 적어드렸어요. 아, 1년. 요번에도 왔네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딱 네. 1년 되는 시점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상한 이게 복잡계라는 게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네. 예, 이게 참 그 재밌는 거는 예. 예, 이게 그 처음에 이게 19년도 3월달에 예. 19년도 3월달에 딱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아, 진짜 소름 끼친다.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 이번엔 다르다예요. 예. 이번엔 다르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도 했고 이번에는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라. 예, 그때와 상황이 와. 너무 다르니까. 예. 과거에 8번 중에서 8번 다 위기가 찾아왔어. 리세션이 찾아왔어. 네. 이번엔 아니야. 9분의 8이 될 거야 라고. 이번엔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또 이런 아, 게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 한 지가 벌써 1년인데 딱 1년 딱 되는 시점에 리세션이 와버렸네 정말. 이거 뭐 우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어쨌든 anyway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좀 뒤로 세긴 했는데 네.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QE의 문제가 생겼고, 예. 두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로 마이너스 0.1%만큼 금리를 낮췄는데, 너도나도 장기 국채를 사면서 마이너스가 깊어진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이너스 0.3%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기고 이게 장기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써요. 금리 역전이라고 쓰고, 여기 옆에 뭐라고 쓰냐면, 은행 마진의 감소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세 번 두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6년도 1월 달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폐가 남았나? 예, 폐가 남았죠. 그래서 예. 이때 이제 버냉키 의장이라고 예. 옛날 FRB 의장이 있었잖아요. 예.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해요. 원래 일본에 잠깐 있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예. 대공황 그 일본의 버블 붕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예. 체류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작년 16년도 5월인가 6월에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예. 이때 나왔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은 해외 국채를 매입하는 안이 나와요. 네. 해외 국채를 매입하는데 잠깐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국채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럼 가만 놔두면 엔강세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해외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해외 국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이제 미국채가 떠오르잖아요. 네. 미국채를 갖다가 사면 예. 일본이 엔화를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예. 엔화를 찍자마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미국채의 물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본 국채보다 예. 실제로 미국채의 가격은 뛰겠지만 엔화를 예. 훨씬 더 많이 풀 수가 있겠죠. 미국채가 가격이 뛰는 거는 좀 완만한 거. 네, 그렇죠. 대신 엔화는 많이 소진할 네.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일본 국채는 더 이상 품귀 현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채를 예. 이제 미국채를 갖다가 사들이면서 엔화를 찍는 방법. 이런 네. 얘기가 첫 번째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신문 기사에 예.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화폐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화폐를 갖다 찍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된 거고요. 예. 두 번째 나왔었던 안이 뭐냐면 YCC라는 안이 나와요. YCC? 예. 예. YCC 보면 좀 이제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요게 그 유명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고요. 네,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수익률 곡선을 컨트롤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예. 조금 짧게 하면 일드캡이라는 말이 나와요. 배웠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단을 막아버리는. 네, 거죠? 상단을 막아버리는 건데 이제 일본은 조금 더 독특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YCC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중앙은행한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어떻게 나오냐면
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네. 역전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0.1%고, 예. 요게 지금, 이 마이너스 0.1%인데, 지금 현재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고 네.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엔화 강세까지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정책을 씁니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얘기해 준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0.1%에다가 단기 금리를 고정을 하고요. 이게 예. 기준금리죠. 이게 기준금리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0%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갖다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고정을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년짜리 국채금리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잖아요. 예. 이제 중앙은행이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딱 보시면 단기금리는 항상 마이너스 0.1이고 예. 장기금리는 항상 0%잖아요. 그렇죠. 장단기금리는 역전은 돼 있지 않죠. 네.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예. 은행들의 마진이 떨어지는 일은 이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니까 그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장기 국채를 갖다가 안 파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리가 여기로 딱 삥 꽂은 걸로 딱 박아버립니다. 더 못 움직여! 라고 딱 해버리면 어떤 기대가 되냐면 더 이상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확실히 없애버리는 거죠. 맛이 없네. 네, 그렇죠. 또 할 게 없네. 예. 그래서 이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면 예.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를 막 팔아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면 밀어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거 먹을 게 없네 하면서 한꺼번에 이 일본 장기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본 장기 국채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면 너도 나도 일본 장기 국채를 팔면 이거 아니다는데 막 팔면 예. 일본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일본 금리에 튀어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한 다음에 딱 선을 두 개를 그어요. 딱 선을 두 개를 그은 다음에 일본 장기 국채 10년짜리 금리는 0%를 기준으로 하되 마이너스 0.1%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요. 예. 플러스 0.1%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전략을 써요. 이게 수익률 곡선의 한쪽 끝을 직접 통제한다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YCC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장기 국채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룸이 없잖아요. 얼마. 그렇죠. 그러면 너도 나도 팝니다. 아래로 0.2% 포인트니까. 그렇죠. 예, 얼마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럼 금리가 툭 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튀려고 하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나가서 가지고 양적 완화 80조 엔씩 산다고 했잖아요. 아, 사버리면 되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80조 엔씩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80조 엔씩 사들인다고 하니까 올라오는 족족 때려버리니까요. 예. 계속 올라가다 쳐맞고 올라가다 쳐맞잖아요. 예. 그럼 함부로 일본 장기 국채를 팔지도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 딱 나오게 되고요. 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서 일본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를 요 사이에 유지할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그 순간 예. 80조 엔씩 살 필요도 없었어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번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함부로 넘어오지 마. 금 넘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금리 자체가 넘어가질 않으니까 80조 엔씩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어느 정도 사고 있냐면 매년 80조 엔도 안 사요. 연 25조 엔, 작년에 25조 엔 정도 샀을 겁니다. 열심히 산 거죠. 네. 겁나게 샀더니 25조 엔 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해왔던 건 뭐냐면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나오면서 매년 사들이고 있는 걸 끽해야 25조 엔 정도밖에 안 사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거 딱 유지하려고 25조 엔씩 샀는데 어제 이제 발표한 거죠. 우리 원래 80조 엔씩 산다고 한 거 무제한으로 살게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뭐 80조 엔도 못 사는데 무제한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네. 이제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왕돈가스 집을 갔는데 네. 남산에? 예, 남산은 아니었고요. 그 네. 이제 저 시내에 있는 왕돈가스 집을 갔는데 이게 왕돈가스라서 어느 정도 큰가 해서 봤는데 이제 나오니까 파전만 하더라고요. 이만한 거예요. 왕돈가스가. 전원수에 먹는데도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와서 네. 좀 더 드실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동이 근데 이 무제한의 감동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한데 그렇죠? 이미 충분해가지고 그중에서 얼마밖에 쓰지도 못하는데 네. 무제한을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감동 주지 못할 거라는 거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 왜? 코로나 사태, 그렇죠. 예. 이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왜 이 정책을 던졌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죠. 네. 왜 던졌을까? 왜? 아! 라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온 거냐면, 예. 카드가 없다. 아.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네. 립 서비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다. 예. 그리고 N권에. 그렇죠. 약한 모습 봤네. 예. 그렇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네?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만약에 쓸 수 있는 추가 카드가 있다면 N약세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N화를 덧붙일 수 있으니까. 예. 와, 이거 생각보다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정책이 약한 겁니다. 예. 무제한이라고 해봤자. 예. 그래서 N화가 강세로 돈.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네. 이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일본 중앙은행 얘기를 이렇게 지루하지만 길게 해드렸던 이유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본 구로다 총리가 이제 총재가 예전에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다 좋은데 예.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되게 자조적인 질문을 이제 던진 적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를 벌써 8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가가 2% 위로 올라온 지 잠깐 한 번이 있었고요. 8년째 물가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어요. 예.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뭐 세금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예.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아무런 효과를 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의 한계라는 것도 여기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면 모든 게 다 전지전능하게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요? 할 수 있는 게 턱에 차 있는 느낌? 예, 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게 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발표된 거 무제한 양적 완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 무제한 겁니다. 양적 완화 발표하자마자 엔화는 강세가 네, 됐습니다. 강세 전환됐습니다. 예. 아, 야, 여기서 경기만 좀 터닝하면 우리 괜찮겠는데.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어차피 네. 지금 수출 근데 워낙 뭐 수요 급감 때문에 엔고의 네. 어떤 그 반대급부 우리가 그걸 잘 인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중국 쪽을 보면서 예. 조금 이제 과연 이제 그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더 많은 정책을 써주겠죠. 그런데 예. 경기가 확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정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바꾸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다 줄게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방긋 웃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줄여 이제 이런 느낌 있죠. 예. 중국의 통화 정책을 최근에 보시면 그 느낌을 딱 받아요. 그래요? 예, 중국 통화 정책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모든 관심이 미국 왜냐하면 글로벌 팬데믹의 중심에 서 있는 데다가 네. 트럼프가 계속 소음을 내니까 그것도 그런 데다가 또 연준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별로 네. 관심도 없고 네. 주의 주목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인민은행 사이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십시다. 네. 네, 중국 인민은행 쪽 얘기를 보면 네. 이제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면 네. 3월 말에 예. 여갈피 금리를 0.2%를 인하를 해요. 아,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예. 3월 말에 이제 여갈피 예. 기준금리를 0.2%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MLF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MLF. 예. MLF 예. 금리를 0.2% 인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날쯤에 LPR이라는 금리를 0.2% 인하를 해요. 아,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예. TMLF 금리라는 걸 0.2%를 인하합니다. 아니 뭐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딱 그 뉴스만 딱 보면 예. 중국은 에브리데이 돈을 푼다. 예. 예. 중국은 예. 이제 에브리데이 돈을 푼다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요게 잘 안 들리셨었던 거죠. 아니 괜찮아요. 예. 거기 지금 예. 상태가 되게 최고 예. 좋아요. 에브리데이 이제 돈을 푼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 그러면 중국은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들이뿌리고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경기 부양 진짜 적극적이다. 예. 한 달에 네 번씩 금리를 인하네. 뭔지 예.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요걸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말씀으로 드린 게 안 들렸더라도 이게 보시면 조금 편한 게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갈피 금리를 갖다가 0.2%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원래 2.4%였던 여갈피 금리가 예. 2.2%로 낮아졌습니다. 네. 이 여갈피 금리는요 어떤 금리냐면은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냥 초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초단기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인하했냐면
MLF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MLF라는 게 뭐냐면 미드텀 랜딩 퍼실러티라고 해가지고요. 네. 중기 대출 금리예요. 아하. 중기 대출 금리인데 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은 1년 정도 이내예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있는 그런 대출 금리가 있는데 초단기도 아니고 예. 초장기도 아닌 그 중간. 그렇죠. 중간 정도 되는 금리가 있는데 얘를 얼마 정도 인하를 했냐면 마찬가지로 0.2%를 인하를 해서 얘가 원래 3.15%였던 금리가 아마 2.95%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거의 한 20bp. 예, 그렇죠. 예, 0.2% 인하했고 세 번째로 또 뭘 인하하냐면 LPR 금리라는 걸 인하해요. 네. 이 LPR이 Loan Prime Rate라고 해가지고요. 대출 금리입니다. 네. 대출 금리인데 Prime Rate는 뭐냐면 예. 프라임 고객들한테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대금리 같은 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고객한테 그러니까 예. 신용이 좋은 고객한테 프라임이죠. 신용이 양호한 고객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금리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우수자들한테 대한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리도 마찬가지로 0.2%를 인하를 하는데 이 금리가 그래서 4.05%에서 3.85%로 내려왔을 겁니다. 네. 이건 비교적 장기 금리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1년짜리인데. 근데 네. 1년짜리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예. 얘는 이제 위험도가 없는 사실상 국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얘는 크레딧이죠. 아무리 신용이 우수한 거라고 해도 아하. 위험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군요. 우수한 신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준 대출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TMLF라는 금리가 있는데 예. TMLF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해요.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3월 말, 예. 이게 4월 중순, 네. 이게 4월 한 20일경,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한 4월 25일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와, 얘는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나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얘기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쉽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어떤 금리를 낮추냐면은 1일짜리 기준금리를 낮춰요. 초단기 금리를 낮춰요. 예. 그러면 초단기 금리를 낮추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면 첫 번째는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에서 이제 또 한번 그리는 건데 이렇게 금리 커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단기 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2%, 그 다음에 1년짜리 금리는 5%, 그 다음에 뭐 10년짜리 금리는 7% 이런 장기, 이런 금리 커브가 존재하잖아요. 얘를 갖다가 인하를 하는 겁니다. 네. 얘를 인하를 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면 이 전체 커브가 이렇게 내려오길 기대하죠. 끌고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페드가 이 끝을 갖다 쫙 인하를 하는 그 순간 이 뒤에 있는 게 쭉 내려와 주면 돼요. 채권 시장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페드가 인하를 하면 얘가 쭉 깔아 내려와 주는 그런 네.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채권 시장에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페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예요. 예. 단기 금리로 전체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 시장으로 딱 들어가 예. 보면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예.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예. 1년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해 볼게요. 예. 1년 국채 금리가 3%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보다는 조금 신용도가 낮을 테니까 예. 그럼 여기다 뭘 붙여주냐면 1%만큼 가산이율을 붙여요. 네. 위험도가 있으니까 예.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신용 스프레드가 딱 붙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주식회사 건영 이런 거 있으면 신용도가 거의 옛날에 없으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 건영이요. 이렇게 확 붙어가지고 한 신용도 예. 5% 이렇게 망했지. 더 붙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금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예. 실제로 여기 말씀드렸던 국채금리에다가 예. 국채 1년짜리 국채금리에다 더하기 신용이 좋은 데는 알파, 신용이 조금 안 좋으면 베타, 그다음에 감마 이렇게 계속해서 얹히는 거죠, 금리를. 네. 스프레드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예.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체 채권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고 예. 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른 신용시장의 금리도 한꺼번에 내려가는 네. 그런 역할을 해서 원큐의 기준금리만 내리면 다 내려와요. 예.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미국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은 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국에서 기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예. 초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이걸 한번 배치를 해보면 이게 페드가 내린 1일짜리 초단기 금리가 요 여갈피입니다. 이게 여갈피예요. 그렇군요. 그죠? 근데 왜 역자를 붙이는 겁니까? 아 이게. 예. 실제로 RP가 돼줘야 되는데 예. 조금 긴 얘기긴 한데요. 예. 조금 긴 얘기긴 한데 이제 예. 예, 그 페드에서 할 때는 예. RP가 그냥 RP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불러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 2%, 3%, 4% 이렇게 막 그 금리를 불러요. 예. 오케이 낙찰 2% 예. 가장 높은 금리 부르면 2% 그렇게 이렇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옥션을 시장에서 옥션을 해줘요. 예.
근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 때, 이 단기 금리를 풀 때, 자, 2%에 돈 빌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딱 그 금리를 부르고 들어오게 해줘요. 예. 왜냐면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갈피라고 얘기합니다. 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여갈피 금리는 그냥, 네. 그냥 단기금리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다. 이렇게 기준금리,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페드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네. 중국의 여갈피금리. 네. 그렇게 그냥 초단기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초단기금리를 얘가 이제 여갈피금리예요. 그다음에 채권시장에서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가 있는데 네. 여기엔 당연히 1년짜리도 있겠죠. 1년 금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MLF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신용 시장이 있는데 예. 국채 금리에다 제일 신용이 좋은 애는 알파만큼만 신용 스프레드를 붙이잖아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예. 그래서 얘가 딱 제일 프라임한 고객인 거잖아요, 애플이. 아, LPR이군요. 그래서 저게. 얘가 얘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LPR입니다. 론 프라임 레이트죠. 네. 그러면 미국은 얘 딱 내리는 순간 다 내려와요. 예. 근데 중국은 금융 시장이 안 발달해 있잖아요. 얘를 내립니다. 예. 가만히 있는 거죠. 아, 답답해. 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3월 말에 요거 내린 다음에 3월 말에 요거 내린 다음에 예.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네. 3월 말에 요거 내린 다음에 반응이 없으니까 예. 요걸 내리는 거죠. MLF 예. 금리. 요걸 잡아내리고 그런 다음에 신용시장이 반응이 없으니까 신용시장에서 금리를 잡아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 TMLF는 중소기업 대출이거든요. 네. 이거 다 잡아내리고 아 됐냐 했는데 아, 중소기업들 예. 타겟으로 해주는 그 네. 대출 금리가 안 내려왔으니까 걔도 내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연준은 하나만 내리면 연쇄로 쭉 그렇죠. 내리는데 중국은 예. 패키지로 네. 하나 둘 셋 네 개 한꺼번에 내려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 잡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금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융시장이 아직 시장 원리로 금리 자유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렇군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와 대박 패키지가 터졌어 이게 아니라 예. 잘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그냥 중앙은행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잡아내리죠. 네. 야, 내가 기준 세워줄게. 이렇게 들어가주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쓰는 방법은 이런 아, 제가 건데. 제가 앉아달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아, 예. 그 마커 있잖아요. 마커를 예. 막 저기도 하니까 우리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가 좀 아프다는 분이 있어서 아, 예. 그 말씀이셨는데 앉아버리셨네. 아, 예. 아, 쓰셔도 됩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보시면 예. 요거 다시 한번 왜 여기다 이제 금리를 썼던 이유가 예. 잘 외운다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2.2고 예. 요게 2.95%고 네. 이게 3.85%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거 잘 외워서 그냥 써드린 게 아니라 예. 금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많이 높죠. 미국은 0%고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75%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할 때 0.5% 인하 한 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금리를 0.2% 낮췄어요. 금리 절대 레벨도 높은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는 네. 느낌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예.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의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중국의 제일 큰 문제는요. 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요. 이거는 돈의 값이에요. 돈의 값인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돈값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면 아무도 안 사요. 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 마이크 100원에 팔게 당장 주머니에 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그냥 애들 네. 장난감으로라도.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낮아지면 너도 나도 잡아 쓰려고 하거든요. 이자가 낮아지면 겁이 없으니까 대출을 잡아 써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이 현재도 부채가 많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예. 부채를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이거 싫어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위안화의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위안화의 안정을 기대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금리를 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강세적.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 뭐 쉽게 설명해드리면 둘 다 5%였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근데 미국은 0%까지 금리를 낮췄는데 중국은 3%까지 낮춥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달러 팔고 위안화 사니까 위안화 강세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요. 위안화 강세 차원에서 위안화의 안정 차원에서 뭘 만드는 거냐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합니다. 오. 그래서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요. 최근에 보시면 7위안에서 7.0위안에서 7.15위안 정도 사이에서 무슨 삥 꽂은 것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 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데 환율 다 날아가는데 혼자 옆으로 이렇게 쫙 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안을 안정시켜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이거 안정시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냐면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해외 채권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머징 국가들에 있는 채권을 투자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예. 사실 이 채권에서 뭐 얼마 이자를 받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뭘 제일 잘 봐야 되냐면 환을 잘 봐야 돼요. FX 위험, 환 위험을 제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채권에서 이자를 3% 받더라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20% 폭락해버리면 이 채권에서 고스란히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어느 나라의 채권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FX. 환율이 예.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안정되어 있는 거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던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신뢰입니다. 얘는 정말 어려울 때도 통화 절하를 안 했어. 환율 전쟁 때도 환율 절하 안 하면 통화 절하 안 하고 꾸준하게 이걸 지켜왔어.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레벨에서 존재한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위치에 왔었다면 다른 나라 대비로 그러면 적어도 위안화 환위험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했는데 위안화가 막 너를 뛰어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오죠. 혹시 홍콩 달러가 예. 달러와의 패그가 되어 있는 고정환율제라는 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홍콩은 금융도시지 않습니까? 예. 홍콩 달러가 안정되는 게 금융자본을 끌어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위안화가 안정이 되는 게 금융시장 개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저 금융시장 개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 주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게 사실 채권시장 개방이죠. 채권시장 개방은 환에 훨씬 더 민감하죠. 네, 왜냐하면 네. 채권시장에 어떤 캐피탈 게인이나 이런 게 네. 주시장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환에서 터져버리면 네. 희망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환율 전쟁할 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아니 자국 통화 가치를 막 절하하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수출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막 절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나라 국채를 안 사요. 안 사죠. 자본이 유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선 자본 유출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의 안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아놓은 과정이라고 네. 해석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예. 자 그러면 네. 제가 저 사실 오늘 이제 수업을 받고 나서 네. 그 이게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죠. 적용. 네. 그잖아요, 강사님. 네. 안 그래요? 네. 예. 네. 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네. 일본도 뭐 저 BOJ에서 뭐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 목적을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엔화 약세라는 네. 목적. 네. 이제 엔화 초강세로 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정책 수단은 잘 쓰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위안화 강세죠. 그렇죠. 소극적으로. 적어도 약세는 예.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1200원대 뭐 이걸 약세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어쨌든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마일드하긴 한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중경제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나라의 통화 가치 환율도 같이 보지만 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위안화 환율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위안화 환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위안화 환율이 뚜껑이 딱 닫히면 예. 위안화 절하가 딱 한정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막 위안화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어느 정도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몇 개 나라만 적어드리면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달러당 1.5헤알이었어요. 아 지금 머리 아픕니다. 헤알아 투자하신 지금 분들은. 이게 5.5헤알이에요.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4헤알밖에 안 올랐잖아가 아니라 1,500원에서 5,5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2리라 정도 됐거든요. 1달러에. 네. 지금 6.995리라예요. 네. 이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7리라 네. 안 찍으려고 네. 미친 듯이 버티고 저도 있어요. 저도 3배. 3배 네. 반.
그리고 이제 멕시코 환율이나 남아공 환율이나 다 이렇게 하늘로 다 뛰어 올라갔어요. 네. 환율이 뛴다라는 건 이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 이걸 딱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참고로 말씀드린 우리나라 환율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1월 1일 날 예. 우리나라 환율이 제 기억에 1,150원 정도 했어요. 예. 지금 1,230원이고 올해 초에 한 1,150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를 않았다는 네, 이제 갇혀 얘기죠.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채를 살 때 환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이런 나라들보다 강하게 가져가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원래는 주식을 팔고 예. 채권을 팔고 예.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주식은 팔지만 채권을 사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주식을 팔 때 원화가 쏟아지지만 채권을 사기 위해서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 잡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길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라는 게 이런 형태의 구도하에서는 위로 팍 치솟을 확률 이런 네. 나라들처럼 예. 네, 그럴 확률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 자체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컨트롤 가능한 네, 그런 레벨에서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특별히 채권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아 다시 달러 약세 국면이 진행이 되는 국면에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개시할 네. 때 네. 가장 먼저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보니까. 왜? 환에서 터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장기간에 네. 걸쳐서 검증시켜준 나라니까. 그러니까 환이 안정돼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있고 한국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안 빠졌어요, 예. 생각보다. 예. 물론 이제 하락은 했지만 네. 다른 나라보다 많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환율이 예. 제 기억에 1,3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220원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머징 국가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일본 BOJ 갔다가 인민은행 갔다가 한 군데 더 갈라 그랬나요? 아, 예. 22를 가려고 그랬었죠? 아니요. 22도 있고 이제 패드도 좀 패드. 예. 근데 요 정도 하시자고요. 저 네. 우리 스튜디오에 아주 또 귀한 손님이 아, 예, 와 계세요.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녹음을 아, 예, 하러 오셔가지고 네. 좀 전에 보니까 우통을 벗으시네. 아, 예, 알겠습니다. 더워서 벗으신 네. 건데 네. 제가 느끼기엔 빨리 안 끝내면 나 화납니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건영 팀장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ECB 얘기와 미국 패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로 네. 우리가 스케줄을 좀 잡아보죠. 이미 그러고요. 7시 23분이에요. 많이 지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뭐 7시나 됐겠지 했더니 7시 23분이네. 24분 지나가고 있네. 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의 강의 이 일본 중앙은행 BOJ의 이 정책들이 신통치 않게 일본의 경제 부담. 일본이 요즘 좀 엉망인 것 같아요. 네? 아, 예.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하는 짓도 그렇고 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아베 그 화살 세 개 다 부러진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그리고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쓰고 있는데 비교적 잘 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들었습니다. 자, 오은영 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